칠흑 같은 어두운 밤, 무언가 하염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과수팀에서 계속 분석 중인데요. 일단 신장은 약 168cm 내외의 여성으로 추정된답니다. 그 옷차림이 말이야, 젊은 애 같지? 내가 병원에서 연락했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 할머니 부른 저희가 뭐야? 저희? 말 진짜 이상하게 한다. 평소에 연락이나 해? 일부러 부른 거 맞아. 장 팀장이 보기엔 어때? 열어줘. 피곤해. 그동안 어디 있었어? 할머니 기다리잖아. 대답 먼저 해! 할머니! 장 팀장. 예. 김영사. 네. 지금 나눠드리는 거는 사건 당일 현장 인근 기지국에서 수신 및 발신된 전화번호 목록입니다. 태수는 사건의 과정에서 조금씩 하빈을 의심하게 된다. 갖고 있는 놈은 무조건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니까. 뭐가 드세요? 글쎄, 이게 아주 새빨간 건데, 이게 뭘까? DNA는요? 안 나왔어? 또 어디 갔어?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나도 보여. 어디 갔냐고. 나갔다 온 거야? 이 시간에 왜 왔어? 뭐 좀 놓고 가서. 그래. DNA 흔적이 없던 실타래를 하빈의 열쇠고리 인형으로 확신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 형사인 줄 알겠네. 응?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어이구, 어쩐 일이세요? 뭐 좀 나왔나 했어요. 디자인, 차 빌리네요. 얼굴 나왔어요. 저희가 확보했던 CCTV 속 여자애랑 동일임은 확실합니다. 옷차림이 똑같아요. CCTV 화면 속 용의자를 보고 태수는 그날을 떠올리게 된다. 그 신혼 나왔어? 아니요. 대포차 빌린 여자의 신혼 나왔어요. 송민아라고요. 새벽에 현금 인출한 기록이 떴어요. 소재는 파악됐어? 아직요. 일단 현금을 인출한 게 모태춘 편의점이라 그쪽으로 출동하셨고요. 송민아 관련된 장소도 전부 확인 중입니다. 이건 송민아의 공개 계정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이어트 주사제예요. 원래는 당뇨병 환자나 고도비만 환자들 치료로 쓰이는 성분이라는데. 리라글루티드? 네, 맞아요. 리라글루티드 맞아요. 피해자 혈연에서 소량의 리라글루티드가 나왔어. 송민아 피해자일지 몰라. 누구? 안녕하세요. 저 장태수 팀장님 딸이에요. 갑자기 송민아가 피해자라니. 확실한 거야? DNA 검사 결과 피해자 확실합니다. 잠깐 나간 것 같은데. 바쁘신데 그냥 소금만 두고 갈게요. 그래. 저쪽 자리야. 그래서 송민아를 누가 죽였다는 거야? 현재로서는 가출뱀 애들이 제일 의심스럽죠. 장 팀장. 확실한 증거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빈은 태수의 사무실에 찾아와 사건 수사일지를 보게 되는데. 장 팀장 어디야? 딸내미 왔던데. 그렇게 하빈은 자신이 누락한 증거를 인멸하게 된다.
방문해 신 알리바이 확인됐고 아 이제 진짜 몇 명 안 남았네요. 얼마나 남았어요? 20명 정도 남았어요. 한편 그날 밤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하빈을 만나게 되는데 지수야 내가 맨날 범죄자만 보더니 정말 미쳤어? 어떻게 하빈이를 의심해?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아빠는 똑바로 봐봐. 너 왜 아빠한테 거짓말해? 너 그날 숲속에서 무슨... 장아비, 일로 와봐. 하빈 아빠, 문 좀 열어봐. 가만히 있어. 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좀. 나와봐. 하빈아. 하빈아. 내가 안 죽였어. 하빈아! 하빈아! 하빈! 하빈아! 혹시 이거 아드님 물건 맞습니까? 땅에 묻혀있던 걸 찾았어요. 우리 이제 술래잡기 할 거야. 오. 여보. 과거를 한참 동안 회상하던 태수는 하빈에게 처음 입을 열게 된다. 성민아, 네가 죽였어? 대답해. 혹시 장하빈이란 친구 보호자 기억나세요? 그럼요. 하준이 말이야, 정말 사고였을까? 뭐? 그럼 얼마 전에 성민아 서류 받아갔던 분이 장태수 경감님이요. 그래요? 예. 엄마는? 엄마가 정말 자살했다고 생각해? 서류는 받으셨어요? 네, 여기 챙겼어요. 전에 성민아 찾으러 왔던 사람이 누구래요? 형사님들이요. 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딸 하빈과 연관된 사실을 알게 된 태수는 점점 더 하빈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그런 하빈은 점점 더 아버지의 목을 조여오게 되고 반면 그런 태수는 과연 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